반갑습니다. 2019년 9월 7일 정미일에 대해서 오늘은 운세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 오늘의 운세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제가 영상 올리고 나면 그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로 누르는 화살표가 있어요. 핸드폰에서는 반드시 그 아래쪽을 눌러야 이제 세부상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상을 누르시게 되면은 두 가지 링크가 나와요. 하나는 만세력을 이제 잃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일간을 찾는 방법이에요. 항상 운색을 후원계좌 밑에 운색을 또는 운색을 밑에 후원계좌 이렇게 두 줄이 있고 그 아래쪽에 만세력 보는 방법 그리고 링크 본인의 일간 찾는 방법 링크 이렇게 있어요. 그두 가지 링크만 해도 꼭 보고 와주셔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가늠이 되십니다. 예. 이제 갑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 전에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막 파란색으로 적고 빨간색으로 적은 게 있잖아요. 항상 에너지를 먼저 봐야 돼요. 예, 글자를 일일이 하나씩 해석하기 전에 에너지를 봐야 되고요. 지금 요를 반똑 자르면 기해년의 임신월이잖아요. 저희는 아직 임신월이라고 하는 요 기간 안에 있어요. 임신월은 이제 9월 8일이 되면은 바뀌어요. 임신월에서 이제 뭘로 바뀌냐면 계요일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이걸로 바뀌죠. 점점 이 금속에서 수기운이 올라올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임신을 말쯤 돼서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름에는 여름대로 힘들고, 또 가을에는 가을대로 좀 힘이 들어요. 금기운만 보시면 안 되고, 금에 뭐가 태어나서 스멀스멀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이제 물바다가 되는 거죠. 해수에, 거기다가 신호 속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내일 되면 좀 안정화 될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정미일이 이제 오니까 이 미토가 물을 말려주거든요. 물이 들어왔을 때 반가운 사람도 있고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감정적으로 좀 흔들리기 때문에 이 기운이 사실 좀 반갑지는 않아요. 이제 저를 좀 깎아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물이 와야 이제 반가운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담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어떤 점은 장점으로, 어떤 점은 단점으로.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본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시게 되면, 관성이랑 식신이 지금 천간에 있고 정화 입장에서는 그리고 환경으로는 비견정제 정관 이렇게 쭉 제가 적어놨죠. 그리고 태지 목욕지 관대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거는 정화 입장에서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제어를 잘해야 되겠네요. 바깥으로 튕겨 나갈 수 있는 압축된 에너지가 좀 많이 보이고요. 감정 컨트롤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 기감이 예민하신 분들은. 자, 보겠습니다. 갑목부터 볼게요. 네, 갑일간 분들은 상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에요. 정리정돈을 싹 하신다거나 대청소를 할수 있어요. 또 한꺼번에 뭔가 분산돼 있던 것을 집안에서 찾아서 모으는 그런 분류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뭐 사진첩 정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계절별 옷가지 같은 것들을 싹 꺼내서 밤늦게까지 정리를 하다가 주무실 수도 있겠네요. 또 감정 조절을 내일은 완전히 그냥 봉인하시는 날이에요. 그냥 무표정, 포커페이스. 자신의 감정을 지하에 파묻는 날이라고 제가 텍스트 형태로 카페에 올리긴 했는데 갑목분들은 내일 어떻게 보면 옆에 사람들이 좀 무서워할 수 있어요.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은 바르르르 떨릴 수 있어요. 화나는 날이 있을 때. 근데 표정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갑목분들이 뭔가 자신의 감정을 묻어두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 날이 될것 같아요, 내일. 부글부글부글 속은 끓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시선을 내가 다른 곳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한다거나 욕실 청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이들 장난감들을 싹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막 말리고 털고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을목입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식신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그동안 꽤 많은 노력을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이제 영차영차해서 쌓아 올렸던 일들, 서비스 업종에서 이제 막 고군분투하셨던 분들, 그렇게 내가 하나하나 갖고 왔던 일들이 드디어 뭔가 크게 규모를 어엿하게 갖추게 된 것을 수치로, 눈으로 레이아웃을 확인하시는 날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그동안 일정한 사무실 없이 여기저기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던 프리랜서 분이 을목일간 분인데 드디어 토요일에 자신이 들어가는 쉐어 오피스를 계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여기저기 그냥 더부살이를 하셨던 분이신데 드디어 자신만의 집을 장만을 하셨다거나 첫 계약을 하셔서 첫 입주를 하셔서 이사를 들어가신다거나 그런 일들로 발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 분들도 한번 볼까요? 병화일간 분들은 겁재가 쇠지에 앉은 날이죠. 내 주변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거나 나를 지켜보는 지인들, 이런 분들이 내 곁에 좋은 기회들을 양보를 해주고 상품권을 선물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며칠 정도만 할수 있는 단기적인 일인데 좀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맡길 수도 있고요. 본인의 곁을 지켜주고 일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정화분들 보겠습니다. 정화일간 분들은 비겁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에요. 비견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비겁이 아니라 비견입니다. 비견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비견은 나랑 친한 범주라고 했어요. 나랑 가까운 친구, 지인 이런 분들이 뭔가 세게 나와요. 선을 넘어요. 말이나 행동에서 선을 지키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주변에 구설수, 시비수 이런 것에 괜히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템포 좀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간 분들은 정인이 쇠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환장이라던가 여행 티켓을 발매하거나 예매를 하신다거나 보험을 개설을 하신다거나 보험을 연장을 하신다거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약서류에 내가 사인을 하시게 되는 날이 됩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일간 분들은 편인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어떤 날이냐면 토요일이지만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것저것 이것저것 막 계획대로 버릴 수 있으면은 웬만하면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후회하기 딱 좋습니다. 계획한 것만 내가 이번 달은 이렇게 해야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야지 미리 계획하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계획했던 것만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은 하루이겠습니다. 그리고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일간 분들은 정관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고요. 이쪽으로 내가 의욕만 되게 앞설 수가 있어요. 늘 잘했던 업무인데도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수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계속 실수가 연발이 될수 있고요. 오타를 잡았는데 양식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페이지 수를 확인을 안 했다거나 거래처 확인을 미처 못했다거나 어쨌든 토요일에 내가 그 아주 간단한 건데 뭐 당직 근무에서 뭐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 세번 생각하고 세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그렇게 실수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번 행동으로 옮기시기 전에 최소한 3세 번은 생각하시고 이게 맞는지 크로스체크 하신 다음에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연인과의 관계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번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분들은 편관이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챙겨줘요. 뭔가 나를 위해서 내 밥값을 내주거나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거나 파티를 열어준다거나 그런 본인을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위로해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일관 분들은요. 정관이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세우시게 되고 또 의논을 가족들과 하시든지 아니면 친구들 혹은 연인과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수분들 하겠습니다. 개수분들 오늘 제가 좀 짠해서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편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에요.
만약에 토요일에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평일에 쉬고 토요일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쉽지만 승진이라든가 내 업무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냥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지나면 괜찮아져요. 당직 근무나 토요일 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 자체가 누군가의 일을 내가 떠안아서 하게 되는 단순 업무 혹은 나의 인사고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말 죽 서서 개준다 그러죠. 네, 진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하루가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는요, 내 생각이 한 군데 모이지가 않고 분산이 되고 쉽게 아주 피로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일이 끝나시면은 교외로 바람을 쐬시러 가시다거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 있어도 너무너무 피곤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다 바람 쐬러 가시거나 혼자 영화 보러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외출하지 마시고 혼자서 안정을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이렇게 또 일간별 전체 운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모두 환절기 조심하시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나 밴드로 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내년은 전체적으로 좀더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